지난해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며 조달 비용이 증가한 영향인데 이 같은 상황에도 임직원들의 연봉과 상여금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자 3년 만에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2조 6,062억 원으로 전년보다 4%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30% 넘게 폭증했던 재작년과는 대조적입니다. 조달 비용 증가 외에 지난해 1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드사들은 업황 악화를 이유로 무이자 할부나 고객의 이용 한도를 대폭 줄였고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대출금리로 연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달리 카드사 임직원들의 연봉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카드사 공시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은 1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를 기록한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의 연봉은 거의 20억 원에 육박했고 이명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약 12억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의 연봉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여금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영 상황과는 상반된 보수 체계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금리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힘든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서라도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고 성과급 잔치를 부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카드사들은 지난해 임직원 연봉 자체가 재작년 실적을 반영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를 대상으로 보수체계 적정성 검사를 시작한 금감원은 고액의 성과급에 대한 압박 강도도 더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